지금 문서가 조금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붕 떠 있는 상태라고 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발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앉은 자리에 방석을 조금은 돌려야 될 기점이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뭐 그냥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사는... 그건 너무 막연한 질문이고. 아 그러면 뭐 변화가 어떻게 있는 건지. 변화는 있다라고 말라. 아 그러면은 뭐 조금은 그래도 자세히 알려주셔야 저희가 상담하지 않을까요?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자영업자인데 네. 그거를 이제 좀 바꿔도 되는 건지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문서가 조금은 붕 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모든 게 다. 모든 게 아니죠. 지금 선생님이 자영업자신데 네. 지금 이거를 변화를 줄까 말까 하시잖아요. 네. 그걸 저희들 말로 치면 문서가 좀 떠 있네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.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리셔야 돼요 이랬잖아요. 아, 지금 네. 뭔가 변화를 추구를 하거나 아까도 네. 제가 또 한 발 나가야 돼요 이랬잖아요. 네. 변화를 주거나 변화를 줄까 말까 하는 네. 단계예요. 네. 근데 변화를 줘야 된다. 선생님한테 더 이롭고 올해 8, 9월 들어가시면서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때예요. 근데 뭘로 바꾸실 계획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똑같은 건데 더 확장을 하려고요. 확장을 하면서 그 똑같은 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미용실하고 있거든요. 아. 근데 이제 지금은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좀 두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관리 차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체력도 딸리고 막 그래서. 근데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되는데. 그건 무슨 말이에요? 관리자로 내가 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두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예. 선생님의 단골은 그래도 선생님이 지켜나가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네. 관리를 하는 거는 괜찮겠어요? 네. 대신 다만 내가 하루에 뭐 3명이면 3명 뭐 5명이면 5명 뭐 커트 손님은 하나 둘 뭐라 그리고 뭐 파마 손님이나 뭐 염색 손님은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유지를 해 나가셔야 돼요. 왜냐하면 선생님도 가만히 보면은 뜨내기 장사는 못 하실 분이거든요. 단골 장사 하셔야 돼요. 아, 안정적인 단골들이 좀 네. 있으면서 그러면 더 확장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세요. 괜찮으세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집도 지금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 집에서 2년만 더 있으시면 안 돼요? 아 지금 그 집을 이사를 해야지 자금이 좀 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운데 지금 그 집이 전체적으로 지금 법정 소송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.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2차 3차 지금 변론하면서 그게 여름이나 가을쯤에 결과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나는 집을 옮기고 좀 그 이제 지금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하면서 돈을 보태가지고 이제 지금 확장을 할 생각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집은 왜 아깝다고 하냐면 지금 법정 소송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렇다 보니 이게 값이 오르지도 못하고 뭐 또 못하고 딱 요런 짝. 근데 올해 이게 묶인 게 풀린다 그래요. 아. 그러면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건 여름이지만 조금 한두 달 더 뒤에 풀려요. 가을쯤 해서. 넉넉하게 요번 년도. 네. 근데 이게 풀리고 나서 그래도 조금 값이 올라야 엄마도 재미를 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올해 내년 2년만 좀 있다가 파시는 게 어떨까 아, 싶어요. 더 이득이다 이 말은. 네. 그게 하다못해 돈천이라도 더 엄마가 건질 수 있는 길. 그러면 확장하기엔 돈이 좀 모자라죠. 아니요, 근데 돈은 충분히 굴러갈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네. 어떻게 생기나요? 뭐, 대출이 되거나, 뭐가 되거나, 이런 식으로 충분히 돈은 끌어올 수는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, 어머니. 그렇게, 이렇게 되는가 봐요,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. 내가 뭐, 엄마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. 지금 당장은 제가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집을 옮기면서 이제 돈을 조금 몇천 더 여유가 있으니까, 지금 갖고 있는 돈하고 보태가지고 지금 가게를 팔고 이제 좀 더 크게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그 몇천 갖고 어머니가 이득 보는 것보다 그 몇천이 억이 될 수도 있어요. 이 집이라는 게.
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8, 9월 달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새 출발한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음력으로 8, 9월이면 양력으로 한 10월, 11월께 되거든요. 가게요?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는 오히려 더 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조금만 더 그 미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용하는 거는 저한테 천직이 아 그래요? 천직이에요. 아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거든요. 자기가 재미없으면 자기 천직 아닌 줄 알아. 근데 솔직히 천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그걸로 밥 벌어먹고 또 어머니가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천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 확장하는 거는 더 좋다. 훨씬 낫고 그런 운도 따라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거든요. 결혼은 뭐 이제 결혼 운이라든가 나중에 뭐 결혼은 못 하는 건지 뭐 결혼 운이 없어요.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럼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계속 사는 거예요. 네.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연애는 하세요? 지금은 안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만사 다 귀찮지 않아요? 그런 사람한테 결혼 운이 들어와 봤자 본인이 못 받아먹는데 어떡해.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움직이면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사람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. 아,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지금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결국에는. 왜냐하면은 솔직히 아이고 깜짝이야.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따라 들어와도 구려구려 이게 다야. 화동태 와서 아유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각께서 아, 우리 그럼 같이 미래를 좀 계획을 해볼까요? 없어.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안 느끼잖아요. 또 웃긴 게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것도 좋아요. 근데 의심도 병이야. 근데 선생님 딱 하나예요. 지금 상태에서는 그 운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. 왜냐 엄마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없으니까 아 근데 결혼을 해야 되지 뭐 남자도 없지만은 딱히.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안 가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혹시 뭐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있는지. 철학이랑은 달라서 저희 신점은 기룡화복 운을 점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현실적인 부담이거든요. 왜냐? 내년에 결혼은 있어요. 말씀드렸어. 근데 엄마가 안 움직여. 아, 그 무당 못 보내? 이게 되잖아. 사람은 누구나 노력을 안 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얘기해도 아, 못 보내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네요. 그래서 저는 현실에 충고해서 어머니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. 금전줄 충분히 막히지 않고 들어와요. 왜 엄마 사주에 돈줄이 끊기는 사주는 아니시니까. 하다못해 여지껏 그러셨잖아요. 주먹구구로 하더라도 어쨌든 다 이루긴 했잖아요. 네, 조금씩 계속.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. 근데 다만 건강만 좀 조심하세요. 올해 여기 부인까지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로 위쪽 너무 안 좋거든요. 그것만 좀 관리하세요. 맞아요. 너무 안 좋아요. 그것만 좀 관리하시면 그래서 여기까지도 올라올까요? 또. 잘못하면 올라가 그러니까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.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 다니세요. 술 당연히 끊어야죠. 술도 조금만 줄이시고 병원 꼬박꼬박 다니시고 약 지어주면 약 꼬박꼬박 먹고 그게 제일이에요. 솔직히 운동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잖아. 나도 똑같아. 귀찮아가지고 네. 그리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예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내 나름의 그냥 그런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제 생각에는 너무 단정화지어가지고 그런 건지 그 느낌이 진짜 맞아서 그런 건지 그게 가끔씩 조금 헷갈릴 때 있긴 있던데 무당하실 사주는 아니세요? 아 그거는 아니죠. 그러면 그냥 내 직감이 그냥 좀 강하신 거죠. 그런 분들은 신과물이라 그래요. 신과물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?
가 무당이잖아요. 아, 완전 신도 아니고. 완전 신을 접하는 무당은 아니시고 아니고. 일반인보다 촉이 강하고 근데 다만 같은 신의 그늘에 있다 그래서 신감을. 그래서 그 직감 때문에 너무 좀 빨리 단정을 짓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또 있어요. 너무 못 믿어서 그런지 그냥 남자를 이렇게 만나도 너무 빨리 평가가 되는 거예요. 내 나름대로.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는 득이지만 독이에요. 아, 또 득일 때도 있었는데 독일 때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진짜 뭐가 직감이 맞아서 이런 건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직감만 강한 그냥 내 생각이 좀 강한 거. 그렇죠. 의심이 많은 거고.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가 존재하는 거고요. 무당한테 물어봐요. 사람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내 직감이 그래. 물어보세요. 다만 답 정로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내 답 정해놓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. 아이고, 다른 거는 또 봐주시고 저는 할 말 다 했어요. 저는 딱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요. 다른 거는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없어요? 다 했어요. 저는 그럼 계속 미용은 계속 그러면 미용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? 제가 뭐 언제까지 하라면 딱 그때까지만 하실 아니, 거예요? 아니 대충 언제까지 하게 될 건지 무당은요 기룡화복을 점치지만 신들은 아침 먹고 1년 점심 먹고 1년 저녁 먹고 1년이에요. 사람의 하루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무당들의 이러한 신점은 2, 3년 터울만 봐요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신년 운세를 보시는 게 그 이유예요. 더 길게는 좀 안 봐요 저희가.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에도 3년 시로 곱게 타라 그래요. 왜 구판에서는 1, 2, 3년만 좌지우지 하니까. 그러면 어쨌든 가게는 움직일 그게 붕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맞으세요. 좋고 그다음에 집은 이제 움직이기에는 빼기에는 좀 아까운 집이고 네. 그 두 결혼을 하려면 노력을 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막. 운은 있으세요. 완전 뭐 비분의 삶은 아니네요. 네. 비분의 삶이면 남자도 안 따로 안 따라요? 네. 아예 없다. 아예 없어요. 아, 근데 저는 아예 없지는 않다, 이 말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둘, 셋, 짠.